마지막 1초를 남기고도 역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여러모로 또 휴스턴 텍사스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예. 휴스턴이 허리케인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달하고 잘하고 여러분한테 약속 드렸다시피 오늘 한번 UFC 메인 카드 입중계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일단은 지금 11시 11분이고 메인 카드 경기가 총 5경기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볼게요. 파이카드에서 5경기가 맞네요. 네. 5경기로 이루어질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경기가 벤텀급이에요. 여러분 벤텀급 아세요? 벤텀급 모르시죠? 그러니까 61kg대 경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경량급이죠. 엄청 경량급이라 그러니까 가벼운 선수들이 이제 뛰는 경기인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이제 송야동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송야동. 저도 처음에는 약간 좀 웃음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송야동 선수랑 미국의 케이시 케니 선수랑 예, 붙는데 일단 탑독이 캐시 캔입니다. 탑독이라 하면 두 선수 중에 배당률이 좀 높은 선수. 배당률이라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나 대중들이 봤을 때 아, 이 선수가 이길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선수를 탑독이라 칭하고요. 언더독이 송야동 선수입니다. 조금 근소한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케이시 케니 선수가 지금 탑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메인 카드에서 첫 번째는 송야동 선수랑 케이시 케니 선수가 붙게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티아모. 아, 브라질 선수네요. 티아모라 그러나? 브라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UFC 선수들 중에 제일 많은 국적이 미국이랑 브라질이 제일 많아요. 네, 미국이랑 브라질 선수가 제일 많아요. 송야동입니다. 송야동 선수. 네. 그리고 오늘 최고 메인 카드가 이제 데링 루이스랑 시릴 가네라는 선수의 타이틀 매치입니다. 이게 타이틀 매치가 그냥 타이틀 매치가 아니라 잠정 타이틀이에요. 잠정 타이틀. 완벽한 타이틀 매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11시 13분. 오늘 또 아쉽게도 우리 한국 저기 뭐 여자 배구가 패하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전까지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그렇고 너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배구 선수 분들한테 격려의 우리 마음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모두 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경기가 시작될 거고요. 일단은 송야동 선수는 중국 사람이고요. 벤텀급에서 제가 봤었을 때 원래 되게 신이에요. 엄청 신이고 약간 중국 그 격투기 선수들에 대한 약간 편견이 약간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준급인데 약간 그래플링. 그러니까 그래플링이라 하면 뭐 레슬링이나 뭐 주짓수 바닥에 이제 바닥에 가서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어느 나라든 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예. 특히 또 중국 분들이 되게 이제 격투기에서 지금 엄청 라이즈업 되고 있어요. 엄청 올라가고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배출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합니다. KCK니와 성야동 선수. 일단 KCK니 선수 먼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PTV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KCK니가 입장했습니다. 네, 바로 직전 경기여서 전 벤타급 챔피언이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스플릿판정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판정패를 했어요. 하지만 본인의 그 잠재력만큼은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까지 아, 감사합니다. 주말 없이 아침 8시부터 새벽까지 연습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침 8시부터 새벽까지 연습하는 사람은 많이 빡세네. 과연 KCK니가 오늘 얘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그거 들리나? 좀 조금 쉬어줘야 돼요. 나중에 정신 나가요. 저도 비슷한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감이 없잖아요. 이제 KCK니입니다. 네, 뭐 첫 도전은 좀 아쉽게 뭐 실패 들어갔지만 이후에 도전해서 다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UFC에서 지금 연창계 성공을 그렇게 했고, 하면 정신 나갑니다. 송야동이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에서 원래 본인이 그래플링이 좋은데 그간 보여주질 못했다. 케이시카니 지금 일단 선수 소개가 되고 있고 했는데, 일단 케이시케니 선수 먼저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얼굴에 연고를 바르는 이유가 뭔가 펀치를 맞을 때 약간 좀 잔인할 수는 있는데 펀치를 맞을 때 뭔가 찢어지거나 뭐 버팅이 났을 때도 커팅이 잘 안 나게끔 그런 건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영모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고 있어요? 올림픽? 아, 아니고요. UFC 보고 있습니다. UFC. 예, 저는 UFC 굉장히 팬입니다. 벤턴급 역시도 이제 혼돈의 벤턴급 그리고 두터운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는 UFC 때문에 케이스케니어 같은 디안마오 이상의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침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침 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아침은 안 먹고 아침이랑 점심 사이를 좀 많이 먹어요.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아침부터 뭐 먹으면 막 속이 좀 메스껍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많이 먹어요. 송야동 선수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송야동 자꾸 튕기나요?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UFC 데뷔 이후에도 네, 지금 송야동 선수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예, 송야동 선수 이 선수가 지금 보면은 저는 되게 좀 잘생겼어요. 약간 연기자 느낌이 들어. 내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이렇게 좀 UFC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입지가 올라갔을 때 연기자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연기자 느낌이 들어요. 되게 동안인데 되게 동안이에요. 복귀전에서 네. 키워 중인 여러분들 저랑 지금 같이 뭔가 할 정도로 그런 잠재력 지금 공유를 하고 싶다면 같이 스포티비를 지금 예.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스포티비 지금 같이 시청해 주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페이버가 어떤 부분을 보고 좋은 이야기까지 해 좋습니다. 송야동이 다음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송야동이 그 어떤 이 경기를 스파이트데이 오늘 누구랑 싸우나요? 어떤 좀 메인 카드는 다섯 팀입니다. 다섯 팀이 싸우는데 지금 최고 탑 탑 메인은 데링 루이스와 시리가네입니다. 헤비급이고요. 엄청 핫하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그래플링을 10번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송야동 선수도 이제 6번의 KO와 3번의 서비스 스티지 올라왔어요. 네, 곧 그리고 또 다른 경기 시작합니다. 톱크로스 승리를 가져갔던 송야동 입장을 완료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초살에 있어 1라운드 피니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이제 완전히 이제 두 사람 올라왔고요. 경기입니다. 송야동 대 KCK의 우리 두 선수 다 개체량을 통과했어요. 근데 개체량이라면 이제 서로 이제 그 체급에 맞게끔 살을 빼는 거죠. 살을 빼서 개차량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경기를 치릅니다. 보통 UFC는 2, 3일 정도 48시간인가? 라고 들었어요. 이제 브루스 버퍼가 나와서 링 아나운서죠. 브루스 버퍼가 나와서 지금 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버퍼 저분이 돈 진짜 많이 번대요. 저 해설로 해서 몇 억씩 번다는데 한번 나와가지고 엄청 부자죠. You best, you best. 글쎄요, 저한테 베스트가 있나? 저는 뭐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UFC 선수들. 올라 엘사 보카. 하이 하이. You are perfect. Thank you.
UFC에 진짜 진심이네요. 하이 프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하이 하이. 아 뭐 뭐 어 헬로 프롬 인도네시아. 어 헬로 헬로 How are you? Hi. 이제 응원하는 선수 저는 오늘은 제가 뭐 엄청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시작합니다 여러분. 토미 세이 토미 세이 하이 토미 투미 투미 세이 하이 하이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힌트 거리라서 지금 이거 했고요.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What are you doing? 그만큼 뭐 UFC 측에서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매진 경기에 배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UFC 지금 보세요, UFC. 제가 경기 시작했어요. 지금 둘이 일단 송야동 지금 바디킥 날렸다. 케니의 베이스는 그래플링이지만 스탠딩에서 킥이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예. 계속 지금 계속 킥으로 지금 거리 잡죠. 두 선수 다. 킥이 살아나지 다른 공격이 살아나는 선수입니다. 예. 그만큼 송야동은 펜시케니의 킥을 어떻게 봉쇄하는지가 이 경기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예. 킥을 날리긴 날리는데 지금 송야동은 지금 잡기 원투 연타 좋았어요. 오케이. 지금 라이트 지금 제대로 맞았어요. 펜시케니는 오늘 사우스포로 등장합니다. 예, 송야동 다들 살짝 걸치긴 했는데 방금 바디 또 맞았고. 그 어떤 킥 무기가 중무기인 선수거든요. 송야동은 저 카운터 특히 저 뒷속 카운터가 날카로운 선수거든요. 예. 펜시케니가 사우스포인 만큼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선수 다 되게 타격에 되게 능한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UFC를 시청 중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리를 지금 두 선수 다 잡긴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킥 지금 한번 갔고요. 오케이. 지금 KCK니 선수가 계속 중앙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두 선수가 계속 중앙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둘이서 지금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경기예요. 든지 예,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KCK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니치로 봤었을 때는 KCK니 선수가 더 길거든요. 송야동의 약점을 좀 노리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압박을 하고 있거나 압박에서 탈출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급해 보이진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본인의 그 타격 리듬과 거리를 가져가기 위한 그 싸움이 지금 치열해요. 세월을 뺏기 주고 먼저 밀들어 지금 캐시인이 지금 좋아요. 지금 랩트 훅 지금 바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송야동 선수 지금 잘했어요. 캐시인이 왼쪽 바디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디 킥으로. 바디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캐시케니 선수가. 송야동 선수가 지금 타격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영상 지금 같이 보고 계시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탄력적인 움직임을 잘하고 있거든요. 택다운 시도하는 동작을 계속 취해주면 KCK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면 진짜 재밌을 거예요. 왼손 크게 던진 캐스테니 바디 살짝 걷혔어. 바디 살짝 걷혔고 후두부 살짝 결국에 캐스테니 지난 경기로 스플릿까지 가기는 갔지만 결국에 도미니 크루즈의 그 스텝을 못 잡아내면서 패배를 한 거란 말이죠. 예. 그 말인즉슨 그 송야동의 스텝을 잡아내지 KCK 지금 송야동 선수 다시 캐스테니한테 레어킥 한번 선사했고요. 그 스텝을 잡아내지 못하면 캐스테니 좀 고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송야동의 거리 납수들합니다. 랩투 레그 킥과 더불어서 들어갔고요. 다시 레그 킥. 송야동이 슬슬 킥 공격. 지금 송야동이 지금 캐시케니를 계속 두드려주고 있어요. 또 들어갔고 송야동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시케니 지금 살짝 지금 헤매요. 오. 빠지면서 바로 캐시 중앙을 점하는 송야동.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송야동의 움직임을 캐시케니가 볼 것 같을 때 뭐 카운터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카운터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사이드 스텝으로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움직임을 캐시케니가 못 잡아내고 있어요. 예. 캐시케니 지금 카운터 앞서 카운터 줬습니다. 송야동 지금 캐시케니 가드에 지금 다 걸리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 송야동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지금 멘탈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스피닝 킥. 네, 저 올림픽 여자 배구 살짝 봤어요. 화려키 캐시케니. 말씀해주신 것처럼 캐시케니가 저런 스피닝 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거리가 보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큰 공격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펀치 돌려주고. 네.
그라운드. 지금 KC 케니가 위로 가는데 송야동 다시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인의 그래플링을 좀 보여줄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자, 일단 탈출 수비야. 지금 펜스로 지금 송야동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바디 지금 계속 때려주고 있고 두들겨주고 있고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까지 송야동의 스텝을 못 잡아냈거든요. 그런 만큼 좀 뭔가 저런 고착 상태에서 뭔가 재미를 봤어야 되는데 쉽게 좀 송야동을 이제 풀어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벤텀급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이게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도 이렇게 높은데도 빨리 지치지 않는 게 워낙 선수분들이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지치진 않는 것 같아요. 헤비급이 이렇게 하면 1라운드에 그냥 지쳐서 벌써 되게 많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1라운드는 송야동이 가져간 것 같아요. 1라운드는 송야동 선수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중국 선수가 지금 가져갔습니다. 1라운드는 안녕하세요. Have a nice day. Handsome. Thank you. 지금 1라운드가 일단 끝났습니다. 1라운드가 일단 끝났는데 아무래도 송야동 선수가 1라운드를 가져갔어요. 지금 3라운드 경기로 치러질 예정인데 지금 2라운드에서 케이시 케니 선수가 가져와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운드당 5분씩 합니다. UFC는 라운드당 5분씩 하고 있습니다. 케이시 케니는 약간 핸드 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 프롬 필리핀. 약간 송야동이 순간적으로 아이백을 주면서 바디킥을 찼을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그럼 한 레벨의 그 경기 디아모 속인수가 난무하니까요. 예. 드링크로 나와도 체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2라운드 이제 바로 시작할 거고요. 하고 있거든요. 예. 터치 글러브 바로 들어가고 케이시 케니의 포터치에서도 지금 케이시 케니가 지금 카프킥 한번 던졌어요. 네. 카프킥은 종아리를 때리는 킥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UFC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킥입니다. 왜냐면 두세 대 제대로 들어가면 진짜 걷지를 못해요. 선수들이 걷지를 못하더라고. 스텝을 아주 잘게 가져가면서 빗발라는 킥을 시도하는 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 경기에서도 카프킥으로 되게 승기를 잡아온 경기가 한 두 경기 정도 됐습니다. 10라운드까지 있습니까? 보통 3라운드까지 있고요. 메인 이벤트 경기는 5라운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데닉 루이스랑 7일간의 경기는 아마 5분씩 5라운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헤비급은 5라운드로, 그러니까 5분씩 5라운드 경기가 다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중간에 거의 KO가 납니다. 거의 KO가 나요. 네. 피니시가 거의 납니다. 둘 중에 한 선수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펀치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계속 케이시 케니가 지금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1라운드에 케이시 케니가 이득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송야동은 지금 거리를 잘 잡고 계속해서 지금 두드려주고 있죠. 레그킥 계속 두드려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하체 쪽에도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지금 케이시 케니. 송야동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디 두 번 지금 왔어요. 2라운드까지 바디샷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송야동. 라이트 레프트. 오! 카운터 오른쪽 들어갑니다. 라이트 레프트. 갔습니다. 디아마오. 디아마오. 이 스피드에서 송야동이 앞서는 게 케이시 케니가 좀 고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지금 근데 케이시 케니가 계속 고전을 하네요. 진짜 지금 해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고전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송야동 선수가 이 지금 앞면만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 하체를 노려준다던가 바디를 때려준다던가 앞면을 같이 때려주고 이러니까 지금 케이시 케니 선수가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오 이봐봐 지금도
바디 바디 지금 바디 바디 하면서 지금 헤드 또 가지고 이번에 캐시캔이가 좀 피해냅니다. 캐시캔 입장에서는 어떤 그 송야동한테 어떤 그래플링 뭐 피니시 파이트 왜냐면 이게 맞는 선수도 지치고 때리는 선수도 지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맞는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지친 상황입니다. 캐시건 케니 선수가 정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바디에 많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폐에 데미지가 많이 쌓이면은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투 선수들이 바디를 많이 노리는 거고요. 커맨 펀치까지 보여주면서 캐시캐니가 송야동에 안 되어내 펀치를 넣어봤는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송야동보다 구성수의 공격력이 좀 그래도 줄어든 게 캐시캐니는 송야동의 카운터를 좀 어떤 인지를 해서 공격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예. 올라. 그 어떤 선제 공격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이대로라면 2라운드도 예. 지금 송야동이 가져갑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마음 전에 어퍼컷 시도했는데 지금 또 지금 이득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강도는 그쵸? 코멘트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하지? 대단. 많이 알고 계시네요. 언젠가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송야동 같은 선수가 원래 타격 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그 사람들이 타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방금도 케니 선수가 이거 또 어퍼컷 날렸는데 이렇게 종합격 투기에서는 어퍼컷이 오 제대로 들어갔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갔던 캐시캐니. 오. 다시 한번 오른손 송야동. 캐시캐니의 선제 공격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오. 이거 좀 들어가는데요? 오.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슬 캐시캐니가 맞추고 있어요. 좀 녹아요. 캐시캐니 선수의 타격이 조금씩 녹기 시작해요. 안면에 송야동 선수 안면에. 펜스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에 송야동의 선제 공격과 이런 택다운 시도는. 지금 펜스로 지금 캐니가 뭐라 붙였어요. 여기서 테이크다운 성공하면 약간 이득이 오는데 테이크다운 지금 실패했습니다. 왓츠 고잉 온? 내가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2라운드 지금 끝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라운드도 송야동 선수가 가져가지 않았나 싶네요. 바디에 지금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지금 캐니 선수가 슈퍼맨 펀치 한번 들어. 오 슈퍼맨 펀치 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로 송야동 선수가 2라운드 가져가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스페인어를 이해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 I'm watching the same thing. Wow. Morning. 다 같이 UFC를 봅시다. 이제 3라운드 바로 이제 시작합니다. 1분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와, 정말. 3라운드 이제 시작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좀 심어주고 있는 캐시캐니 쪽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캐시캐니가 송야동을 피니시 시키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니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피니시를 시켜야 돼요. 지금 송야동 지금 다시 킥 들어왔었고요. 높여갈 것을 이제 주문을 해줬죠. 예. 세 번째 라운드로 접었습니다. 지금 또 들어왔어요. 지금 송야동 지금 라이트 또 들어왔습니다. 라이트 훅. 뭔지 아시죠? 라이트 훅. 훅은 이렇게 칩니다. 송야동은 상당히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척 하면서 이번에는 앞선 먼저 던집니다. 지금 아무래도 3라운드다 보니까 두 선수 다 약간 어느 정도 체력이 좀 방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난 난타전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한 2분에서 1분 30초 정도 남았을 때 또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캐시캐니가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좀 그래도 묵직한 킥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저벅저벅 다가서고 있는 캐시캐니입니다. 완투! 역시 송야동은 앞선을 살려주니까 유효타도 많이 나오네요. 예. 바디에 다시 한번 와티. watching UFC.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게 주요하고 있습니다. 태현이 형이 이 시간에 반갑네요.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 감사합니다. 반대 손잡이와 경기에서 손님들 뭐 앞선을 먹는다고 혹시 평소에 볼 때도 팔 휘저으면서 보시나요? 본인의 타격거리를
유량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전스 액트 아웃 더 월 매치 포 어스 플리즈. 댓글 보려 화면 보려 해설하래. 올라. 계속 지금 근데 이거 이제 3분 이제 3분이 남았어요. 약 2분이 지났다는 거고요. 이제 한 반 정도 남은 거예요. 홀라 하이. 올림픽 아까 배구 동메달 결정전으로 끝으로 이제 폐막식만 남기고 있어요. 네, 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송야동이 승기를 이끌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Can you say hi to me? Hi, Alexandra. Hi. 송야동 지금 랩트 라이트 훅 두 개 다 지금 던져봤는데 가드로 지금 묻혔고요. 지금 뭘 보고 있어? 지금 UFC를 보고 있습니다. UFC 메인 카드에서 송야동과 켄시케니 선수의 3라운드째 경기를 보고 있어요. 바디킥 제대로 들어갔어요. 저정도 크네요. 켄시케니의 중영역인 킥 영역에서도 송야동 또 바디 또 들어갔어요. 지금 레프트 바디 또 들어갔습니다. 머리 밀고 박칠기에 들어가는 송야동입니다. 어떤 여운을 주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기면은 굉장한 쾌감이 옵니다. 그냥 제 취미 활동이죠. 입시 보는 게 그냥 여가 생활입니다. 테이크다운 지금 캐시키니가 시도를 했는데 송야동 선수가 바로 하체를 뒤로 자연스럽게 빼면서 테이크다운 지금 해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난타전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는데요. 당신 너무 매력적이 감사합니다. Can you say hi bow me 오빠? 왜 이렇게 매력적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상적인 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또 바디킥 또 들어갔어요. 데미지 있어요. 지금 왼손 가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반도대 그란가 차타 뭐? 키키. Can you say hi to me? Please. Hi. 그렇게 캐치를 당해버리세요. 데이지인가? 데이지 하이. 올리베이라. 올리베이라 하이. 보통 올리베이라 이러면은 보통 브라질 뿐인데. 아 지금 디벤트 또 좋았죠. 예. 하이 하이. 결국에 송야동이 본인의 거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캐시키니 공격을 저렇게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와퍼. 안녕하세요. RT 패밀리, YC 패밀리 서포터 안녕하세요. 자 이제 40초 남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보통 벤텀급은 이 정도 되면은 KO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바디 계속 들어가고요. 송야동 선수 오. 바디 또 다시 바디 바디샷 계속 들어가고요. 캐시케니는 남은 시간 동안 캐시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오히려 송야동이 아까운 캐시네요. 이거는 이거는 송야동 선수의 판정 승인이 될 것 같네요. 그때 좀 늦었어요. 원만하지 않았죠. 박세기 엘버를 쏟아냅니다. 네, 3라운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판정까지 가네요. 네, 3라운드까지 끝났고 이제 판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캐시켄이랑 송야동 타격전을 벌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판정승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 만장일치의 판정으로 송야동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잠시만요. 타격 포인트가 조금만 아래에만 형성이 됐어도 그룹이라든지 넉까지 나올 수 있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버틸 수가 있었죠. 충격. 예. 이게 재밌는 게 지금 현지에서는 캐시케니의 직장용이 상대했던 국립군주학교 해설을 맡고 있거든요. 맞네요. 국립군주 입장에서는 약간 캐시케니의 승리를 기원할 거예요. 예. 아무래도 뭐 본인 일단은 이제 메인카드 첫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장일치 판정 송야동 승 아닐까 싶어요. 이게 끝나면은 여자 선수들인데 여성 스트로크 선수들인데 내가 이분들을 잘 몰라요. 여성 선수들을 잘 몰라서 몇 시부터 시작했어요.
대략 한 11, 경기 시작이 한 11시 20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11시 20분에서 2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송야동 선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타격이 타격수가 예, 좀 더 벌어졌었고요. 많아요. 타격수가 많고요. KCK니 선수가 송야동 선수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스트라이킹에서. 자, 이제 판정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거는 만장일치 판정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죠. 한번 들어볼게요.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a decision. Kerry Hatley scores the contest 29-28, Kenny. 어? Saudi Ahata scores the contest 29-28, Yadar. And Chris Lee scores it 30-27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Split decision. 만약에 만장일치 판정 승인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를 압박을 많이 펼쳐나갔고 어쨌든 만장일치 판정 승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송야동 선수가 이기긴 했습니다. 2대 판정승으로 송야동 선수가 이겼고요. 다음 경기는 어쨌든 여성 스트로크급 선수들. 근데 제가 이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제가 여성 선수들을 잘 몰라서 관전을 잘 많이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UFC가 아쉽게도 여성 선수층이 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아직 남자 선수들보다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좀 아쉽지만 어쨌든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되게 재밌는 경기긴 한데 호구나 Hello from Philippines. I need to wake up early tomorrow but I'm here. 아이고 When are we going to see you use your complete skill set? 아닙니다. 이제 오늘 메인 카드까지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메인 카드까지 중계를 할 겁니다. 다 끝나면 하나 1시 될 것 같은데? 1시 되려나? 그래도 뭐 더 나은 것들을 하고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 아 이거 내가 일단은 이거 여자 선수들 할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나? 인터뷰 전에 그래플링을 좀 적극적으로 섞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다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트루스도 함께하면서 예, 너브레데이를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라방 하긴 할 건데 이거 여성 스트로크급 선수 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수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제가 들어올게요.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